안녕하세요. 2021년 5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4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내일 대응할 종목들 올려놓을 글들 올려놨습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주말에 뉴욕 증시, 우리가 또 종가 매매로 대응한 SH 에너지 화학. 1위용으로는 수익이 못 났고요. 이 유형을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준불연성 제품 생산 기대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승해서 올라오다가 지난 금요일 날 일봉상 보시면요. 이런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승해서 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틀째 대응하는 건데요. 이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 종가 매매로 지금 대응하고 가는 중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4층 이 저항대 지금 1430원인데 이 1430원 저항대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까지 우리가 목표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저항대 이 부분에서 이 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간의 흐름을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SH 에너지 화학을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응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다음 월요일 날 내일 시장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고요. 인플레에 관련된 우려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아무튼 다우와 S&P 전체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88%로 전체적으로 이 뉴욕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가 지표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3200선을 탈환하기 위해서 재탈환 지금 코스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3200선을 뚫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3197포인트로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78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천스닥 1000포인트를 또 뚫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부터 힘겹게 상승을 위해서 움직일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힘이 좀 실린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3.5%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이 발표에 따르면 4%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다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호재가 작용한 것 같고요. 다우하고 S&P 최고치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상승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무튼 시장 관심이 다시 인플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분위기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상황도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서민들 물가도 그렇고 국내 금리도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상승 쪽으로 위험 지표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물가 상승 여기에 미국 금리, 국내 금리 인상 경제 지표가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위험 신호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또 경기를 이끌고 있는 건설,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고 대출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조금 서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강석 같은 경우에도 톤당 지금 현재 200달러를 돌파하는 아주 고공행진이 있는데요. 이런 철강석이 움직인다 그러면 조선이라든가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철근, 철강 이런 관련주들은 상승으로 또 인해 가지고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요. 조선 건설업계가 지금까지 좋았는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지금 2년 내에 가장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강석의 가격 상승, 업체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건설업계 직격탄을 맞고 있고, 또 가전업계, 완성차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철강석이 올라가면서 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외시간은 우리 물가들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관련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짜장면 같은 이런 외식 물가도 일제히 지금 오르기 때문에 4월에 소비자 물가 동향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가계대출도 지금 1000조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 1000조가량의 가계 이 대출에 관련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미국이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고채, 은행채 또 금리 모두 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악영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져가는 종목 중에요. 이 엔투텍 모더나 관련주인데 이 모더나 관련해 가지고 내일 10시 20분에 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모더나의 코로나 19 백신 품목 허가를 위한 첫 자문 결과 내일 10시 20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증 자문단 회의가 오늘 마쳤는데요. 내일 10시 20분을 향해서 또 엔투텍이라든가 AB 프로바이오 이런 관련주들이 내일 변동성이 좀 있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2층 저항대 3,100원입니다. 이 3,100원 아래에서 수익을 실현할 때도 3,100원이 저항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모더나 관련해서 이러한 그 호재 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엔투텍의 1,100만 주에 달하는 이 추가 상장 소식 때문에 발목을 좀 잡고는 있지만요. 모더나의 이러한 그 뉴스라든가 앞으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3, 4분기에 2천만 명분, 4천, 그러니까 회분의 절반이니까 두번 맞아야 돼서 4천만 회분, 2천만 명에 맞힐 모더나의 백신 1차 검증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엔투텍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요.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물 건너간 얘기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요. 중국의 시노팜 백신이 WHO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비서구권에 그러니까 서구권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76%의 이런 항체 저항률이 76%에 달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에서 나온 첫 번째 백신이다 이렇게 내 의미를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인도가 지금 1일 코로나 사망자가 이 확진자가 아니고요. 사망자가 4천 명대에 넘어서는 최고치의 지금 확진 사망자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신규 확진자가 지금 7천 명이 넘었습니다. 1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천 명대였는데요. 1일 7천 명대가 넘어가지고 지금 두달 앞으로 있는 일본 올림픽 그런데도 연기하지 않고 또 취소하지 않고 계속 강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인도나 일본 모두 1일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최고치를 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요. 윤석열 지지율도 나름대로 굉장히 양강구도에서 이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반문 시민단체 를 윤석열이 만났다. 그래서 창당에 관련된 이러한 시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안철수라든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요. 또 독자적으로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 크나큰 변수가 됩니다. 뭐 아직 윤석열, 이재명 내일 지지율과 관련해 가지고 아침역에 또 지지율이 나올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6월 달에 어떤 윤석열의 변수가 그러니까 대권에 출마를 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의 자명이 길어지면서요. 야권의 차기 주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프렌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황교안이랄지 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뭐 프렌 B를 향해 가지고요. 많은 잠룡들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이 기간이 앞으로도 한달 이상 간다 그러면 윤석열의 이러한 그 야권에서의 이큰 어떤 그 잠룡으로서의 이러한 힘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이 잠잠한 게요. 윤석열의 어떤 그 대권을 향한 뭐 조금 시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탄소 시장이 지금 커진다라는 이러한 뉴스와 함께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가 중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재고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매출은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공급 부족하는데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13% 이상의 성장률이 나올 걸로 보여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흘러나온 중요한 뉴스들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건설주, 그런데 철강 가격이 이렇게 톤당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과 철강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요. 철강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조금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강토건이라든지 또이 관련해 가지고 동일제강 이런 철근 특수건설 건설과 관련된 또 동국제강도 그렇고요 동아지질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철강석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조선과 건설 관계에 이런 종목들 이제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을 돌파하고 건설업종 투심이 개선되면서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철강석의 상승과 관련해서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페인트와 관련해서 또 시멘트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동탄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지하와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호개발도 이러한 흐름 때문에 올라온 바로 도로 지하와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이런 그 흐름들이 이 시장의 중심에서 뉴스 테마 호재를 갖고 있는 이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위즈코프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들이 이런 위즈코프와 관련된 또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솔 홈데코 같은 이런 탄소 배출권 또 바이오 그린 뉴딜 바이오가 아니고요. 바이든과 관련된 그린 뉴딜 그리고 이런 탄소 배출과 관련된 한솔 홈데코가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요.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바로 이 클라우드웨어하고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클라우드웨어는 1620원 이 지지대를 제대로 뚫고 가고 있는데요.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 안에 들어있는 게 현대그린푸드라든가 상상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지금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 월요일 첫날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불금봉 장전 뉴스 제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이런 뉴스하고요. 관심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하루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8시 47분에요.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리는 이 종목부터 대응해서 월요일부터 성공 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불금봉 장전 뉴스를 지금 이 방송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내일 저녁에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없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고요. 화요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